평소처럼 인터넷을 하다 깜짝 놀라는 제작진. 착한 식빵을 판다는 글 때문인데요. 식빵을 찾아 경기도 군포시로 찾아갔습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빵집 같은데요. 안에 진열된 빵들을 봐도 특별하다 할 건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 착한 식빵이 판다고 해서 왔는데요. 못 보셨어요? 밖에 나가시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가면 알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헌혈증 주시면 식빵 드려요. 헌혈증과 식빵 교환이요. 자, 이게 사실인지 알기 위해 바로 헌혈의 집으로 간 제작진. 오로지 이 빵을 위한 헌혈입니다. 한 시간가량 헌혈을 마치자 나온 헌혈증. 네. 빵집으로 돌아가 사장님께 건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혈증 여기 있어요. 정말 네. 식빵 주시는 거 맞죠? 네. 식빵 여기 있는 거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머나, 정말로 교환이 되는데 사장님이 헌혈증과 빵을 교환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헌혈증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혈증을 주시면 식빵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은 헌혈증이 이만큼 금고 안에 안전히 들어있습니다. 헌혈증을 모으게 된 거는 지인의 아드님이 헌혈증이 필요한 병이 있어서 헌혈증을 모아보니까 헌혈증이 잘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면 헌혈증을 우리가 모아서 필요한 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빵집이 헌혈증을 모은다고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헌혈증과 함께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모인 헌혈증 어디에 쓰는 걸까요? 필요하다고 오시면 얘기를 들어보고 연락처나 이런 거 따로 받지 않고 그냥 그분들한테 바로 전해드려요. 이 헌혈증 덕에 손님들도 자주 찾는 가게가 됐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또. 네. 헌혈증이에요. 네. 헌혈증으로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걸 되게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초창기부터 같이 했었고 사람들의 다쳤던 마음도 열리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자, 이 빵집의 선행은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빵을 고르는 손님. 7,300원인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많이 타세요. 네.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네,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이 가게는 빵값보다 돈을 더 내면 차액을 모아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빵을 주문하면서 5만 원씩 주문하면 자기는 한 2만 원, 3만 원어치만 보내주고 모인 금액은 빵이 돼 매달 노인복지관에 가고 있습니다. 매달 해주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항상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팔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맛있는 빵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내 곳곳의 복지관에 4년 넘게 기부 중이라는 사장님. 저희 가게 헌혈증 갖다 주시는 분들도 기부를 하시는 거고 미리내 하시는 분들도 기부를 하시는 거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찾아본 작은 선행 우리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